안녕하세요. 갚지 말고 기다리자. 비탄감을 노리다. 큰 꼬다 친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생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 받으면 뭐 아주 기쁘게, 아주 뭐 유익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빚이 우리의 삶을 좀 곤란하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빚을 누가 졌습니까? 빚은 자기 자신이 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갚지 못한 대로 그 빚의 굴레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빚지면 어느 기간이든 자신이 할수 있는 그 기한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적용을 받아서 좀이 굴레를 이 나한테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난감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끊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재산 상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또 탕감을 받아도 기록이 남고 시험 점수가 회복되는데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점수 회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빚만 이렇게 떨어내고 온전히 보통의 삶을 이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빚을 내 가지고 빚에 대한 그 부담은 뭐 세금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뭐 언제든지 또다시 빚을 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기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애시당초 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빚을 졌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빚을 빌리고 또 빌리다 보니까는 저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빚을 권하는 사회였던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였다. 참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빚진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괜찮았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1인당 보통 평균의 빚이 뭐 1억 1천만 원. 뭐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 한 7,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한 1억 1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이상이 늘어난 거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4억 4천 정도라고 하는데 언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빚은 족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달려 있고요. 뭐 절규라고 해야 되겠죠. 점점 더그 이자 부담이 소리소문 없이 다가오는 거죠. 빚에 쪼들리다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래도 못 벗어날 것 같죠. 뭐 빚이 없으면 그래도 아무리 인생이 바닥이라 해도 조금 이렇게 여유를 낼 수도 있고 쫓기지 않을 텐데 참 씁쓸한 거죠. 뭐 이래저래 우리 삶에 빚은 쉽게 뭐 탕감될 수 있는 게못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뭐
꿈을 이뤄주겠다라는 무슨 달콤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보다는 가짜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뭐 서글프고 우울하겠지만 빚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무 많은 이들이 빚을 져서 뭐 당연한 것처럼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빚을 청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과도한 빚이 생기지 않도록 부채 관련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저소득층들 그리고 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빚을 냈다라는 거, 그리고 관행적으로 또 빌려줬다라는 거, 그게 참 고민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만들어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비탄감이 뜨거운 화제가 됐죠. 이 때문에 전례 없는 조치에 사장님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가 살려줄 테니 일단 갚지 말고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다고 합니다. 빚을 갚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자영업자는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일찌감치 내놓은 자영업, 소상공인 예착륙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 운용 장기 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내놓았답니다. 오는 9월에 종료되는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합니다. 한데 이 상품에 출시된 지두 달이 지나도 가입자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90일 연체되면 금융활동 전체가 모두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90% 단감은 소수일 거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최소 60에서 최대 90%에 이르는 원금 탕감이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건데, 모든 이가 다 탕감받는 게 아닌 거죠. 60% 원금을 감면받으면 40%는 갚아야 하는데, 40% 갚을 때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원금 감면 갚으려면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되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 나도 그러면 적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조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비탄감 대상을 확대해 준다고 해서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건지 아닌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다가는 그 쉽게 생각한 것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